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있죠. 여기가 다이렉션. 쭉 더 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죠. 네. 예, 딱 하고 change of direction 5678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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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quick fast shot set to right 5 6 weave ending 예 여기까지 네. Change of direction. Change of direction. 자, 일단은 Change of direction. 네, Change of direction. 남자 네네. 선생님부터 해드리면 자, 이 상태에서 Natural Weave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셨잖아요. 그러면은 Change of direction 하면은 왼발 전진. 왼발이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왼발이 앞으로 가자마자 내가 회전을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 오른발이 계속 들어와서 5, 6, 7, 8 그렇지. 자, 다시. 자,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실 때, 이제 지금 회전이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죠? 시계 반대 방향. 리버스 계열. 네. 리버스 계열이기 때문에, 네. 예. 네. 리버스 계열이기 때문에, 자, 남자 선생님들이 여기서 회전할 때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약간 리버스는 크게 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크게. 짧게 돌면은, 그러니까 상체 회전을 해버리시면은, 이게 컨택이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셨으면, 하체. 그리고 하체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오른팔 딱 있으면은 하체랑 오른팔이 요렇게 같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마치 하실 때 이제 리버스 계열 다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테크닉은 내 오른쪽 골반이 힙 로테이션. 오른쪽 골반에서 힙 로테이션. 상체는 너무 크게 돌 짧게 돌라고 하지 마시고요. 상체는 되도록이면은 크게 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이렇게 네. 스텝. 자, 여자 스텝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돌아야 되죠. 일단 오른발이 가잖아요. 오른발이 가면은 직선은 직선인데 이 오른발이 약간 오른쪽 사선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직선으로 가버리시면은 남자를 막아버리시거든요. 자, 그래서 자, 회전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회전을 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 오른발이 약간 사선으로 간다고 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상체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좋아요. 네. 아까 이 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뭐예요? 상대방으로 내 헤드가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맞게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상태에서 내가 발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왼발 가실 때 있죠. 왼발 가실 때에는 뭐 하셔야 되냐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라고 하시면은 또 상대방을 이렇게 끌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왼발에서 약간 기다리시면 남자 선생님들 에너지가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그대로 내가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셋, 넷, 예. 간단하죠? 스텝이. 예. 이게 이름이? Change of direction. Change of direction은 예, 대각선 예. Change of direction. 예예. 예.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죠. 예. 이제 방향, 코너에서 많이 쓰세요. Change of direction. 아. 코너에서 이제 방향을 바꿔야 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셨으면 셋, 넷, slow, slow 헤드 끝까지 slow, slow, quick, quick. 예,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일단 여자 선생님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오른발이 직선으로 가긴 가는데 너무 직선으로 가면은 상대방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오른쪽 사선으로 가셔야 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자 선생님들이 돌라고 하시면 이 하체가 밑에가 다 빠지기 때문에 전진하시는 분이 전진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먼저 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 들어오는 에너지로 내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헤드가 이렇게 들어오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치 내 헤드를 어떻게 해요? 최대한 내가 왼쪽에다가 두고 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보폭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자 선생님들이 안쪽에서 돌거든요. 예. 안쪽에서 돌기 때문에 예. 여자 선생님들이 보폭이 커지면은 남자 선생님들이 더 커져가지고 따라가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요구할 때는. 예예. 그래서 남자 선생님, 제가 아까 전에 돌라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거든요. 여자 선생님들이 인사이드 턴이에요. 남자 선생님들이 아웃사이드 턴이고. 그래서 인사이드 턴일 때는 아웃사이드 턴인 사람을 맞춰줘야지 좋거든요. 네네, 근데 작아야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이드 턴이실 때는 항상 아웃사이드 턴인 사람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 예. 그래야 뭐냐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 더 이렇게 나오기도 쉽고 돌기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요 스텝은 그렇죠. 여자가 작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진 후진으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네. 전진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은 세게 나가려고 하시고 강하게 나가려고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인사이드 턴 이제 안에서 도시는 뭐 후진할 때에는 되도록이면은 뭐 세게 돈다거나 크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전진하는 사람을 받쳐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렇죠? 쭉 스트레치. 아 됐죠? 네. 팔을 들어주시고 그렇죠. And slow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Slow 헤드 스트레치. Slow quick 예, 이렇게 되세요. 근데 그 박자가 예 slow quick 예예 발음 몇 개 안 되는데 네 카운트가 많이 카운트가 조금 예, 예. 슬로우 킥 카운트가 되게 많아요. 여자 거만 한 번 다시 해볼게. 예. 예. 이렇게 되셨죠? 예. 5, 6, 7, 8 슬로우 예. 슬로우 아 모으는 게 퀵. 슬로우 퀵 예. 아, 슬로우 또 킥 이렇게 예. 되네. 슬로우 네 개로 해도 되고요. 예. 슬로우 세 개 하고 킥킥으로 하셔도 돼요. 그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킥킥으로 하는 게 더 편해서 킥킥으로 하는 거니까. 네. 스트레치. 자, 스트레치. 5, 6, 7 8 슬로우 퀵 이렇게 되죠. 네. 네. 거기서 예. 네. 네. 더 작게 누르셔도 돼요. 더 작게. 예. 아, 네. 하나, 둘. 세. 작게. 네, 작게. 슬로우. 퀵. 스페다스. 탭. 이렇게. 네. 예. 네. 네. 믿으시죠? 네. 그 다음, 샷세투라이트. 샷세투라이트. 예, 샷세투라이트 앤 리브 엔딩. 자, 이렇게 있으시면 네. 이제 페다 스텝 했죠? 네. 페다 스텝을 하신 다음에 샷세. 여자 스텝부터 네. 슬로우. 퀵 앤. 퀵. 네. 그 다음에 퀵 네. 여기까지 네.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아, 네. 자 다시 여자 거죠 지금? 네 여자 네. 여자 스텝. 자 다시 한번 네. 자 왼쪽 스트레치 있죠? 5, 6, 7, 8 slow, quick, and qui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샤샤 하고서는 킥킥. 자 남자 선생님들 스텝은 자 이 상태에서 페다 스텝 끝났죠. 페다 스텝 끝나고 샤세 투 라이트 슬로우 퀵에 퀵 여기까지. 네. 네 한 번 더 남자 선생님들 스텝. 5, 6, 7, 8 slow, quick, and quick. 여기까지. 예. 예. 자, 여자 선생님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면 쉬워요. 쉬운데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헤드 왼쪽에 있는 거. 예. 자,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클로즈 포지션이거든요. 자, 클로즈 할 때, 이제, 오른발 가자. 오른발 가실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오른발 가실 때, 이렇게 내 상체가 오른발에 실리면 안 돼요. 지금 헤드가 오른발에 실렸죠. 체중은 실려야 되는데, 내 헤드가 실리시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오른발일 때,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숄더가 실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셋, 넷,
슬로우 했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기다리면 남자 선생님들이 회전을 만들어 줘요. 그럼 네. 그때 헤드랑 같이 퀵앤 퀵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요. 저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그럼 뭐냐면 이게 하체만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자, 이 왼쪽으로 가실 때는 되도록이면 내가 약간 상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만 가면 또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아. 들어주면서 앞으로. 그래서 어디가 가야 되냐면 내 왼쪽 파트 있죠. 왼쪽 파트가 위브할 때도 계속 어떻게 가셔야 돼요? 내가 왼쪽 파트가 계속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네네. 보이세요? 네. 왼쪽.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왼쪽을 잘 지키셔야 되고, 무조건. 왼쪽을 잘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 하실 때 이제 내가 조금 나가주셔야 돼요. 여기 전진이기 때문에. 왼쪽 파트가. 예, 샷세 하시고 난 다음에 위브 하실 때는 나가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샷세 하고 그 예, 위브 때인데 예, 예. 왼쪽 나가. 예, 예. 한번 해볼까요? 됐지. 됐죠? 하체 내고, 양체 스트레치. 5, 6, 7에 슬로우 퀵에 퀵 샷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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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7에 슬로우 퀵에 퀵 예, 좋은데 이때 헤드가 이렇게 앞쪽으로 턱 너무 들지 마세요. 그렇죠, 그렇죠. 턱을 너무 들어버리면은 헤드가 이렇게 왼쪽으로 오게. 저 보세요. 지금 몸은 이렇게 했는데 헤드 턱을 들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헤드가 이쪽으로 갔어. 넘어와 있거든요. 네. 헤드는 이렇게 같이 더 누워. 예예예. 예. 예, 예. 턱 들지 말고 누워. 들어. 셋세. 5, 6, 7에 슬로우 휙에 휙 되시죠. 더 이렇게 가야 돼요. 가. 예. 가야 돼. 그렇지. 됐죠? 긴장 풀지. 풀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쓱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또 어디 가야 돼? 가야 돼. 앞으로. 헤드 앞으로. 그다음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 발은 이거 발은 이렇게 뒤로 가는데 여기는 더 이렇게 왼쪽으로 가라고요? 네. 아. 자, 여기 이런 게 네. 어려워하세요. 네. 뭘 어려워하시냐면 지금 진행하는. 발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왼쪽은 이렇게 보내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도 많지만 여자 선생님들이 더 많아요. 남자 선생님보다 뭐가 있냐면 진행하는 방향이랑 헤드가 나가는 방향이 반대일 그러네.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페더스텝이 대표적으로 그러거든요. 폭스에서 처음부터 그게 나오고 그러니까 페더스텝 하시면은 진행 방향은 어디예요? 뒤로 가죠. 내 진행 방향은 뒤인데 이게 같이 이렇게 뒤로 가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모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 체중은 뒤로 가더라도 내 헤드는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가버리면 모양이 절대 안 나와요. 슬로우 복스로 갈 때. 예. 굉장히 예. 이렇게 크로스로 있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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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체하고 발하고 반 예, 예, 예. 그게 많이 틀려요. 이게. 그래서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진행하는 방향으로 헤드가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좀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헤드도 네. 가게 되는데 발하고 헤드하고 근데 그쵸, 그쵸, 반대인 그쵸. 경우가 라인이 네, 이쁘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경우는 샷세 같은 경우가 같은 쪽으로 가다가 마지막 위브 엔딩만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샷세 쪽으로 샷세를 하면 슬로우 했죠. 그다음 같은 쪽으로 가요.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이랑 내 헤드가 같이 가죠. 같이 가다가 내가 이제 반대쪽이에요. 내가 진행하는 방향이랑 내 헤드가 반대쪽. 그다음 같은 방향.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몸은 스트레칭 굉장히 그 반대 방향이라는 게 몸 스트레칭은 되게 많이 돼요. 여자 찢어야 돼요. 예, 여자 이게 여자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스트레칭 더 예. 되는 것 같아요. 시하면 5, 6, 7 A 헤드 가고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퀵 계속 가야 돼요. 그 다음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예, 예, 예. 네.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남자 스텝. 남자 선생님들은 샷 세트 라이트 하시잖아요. 그러면 남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버스 계열이기 때문에 샷의 처음에 리버스 계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힙 로테이션이 들어가셔야 좋아요. 그래서 내가 왼쪽에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벌써 로테이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그냥 진행한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왼쪽 진행하고 그 다음에 힙 로테이션 해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기가 되게 쉬우시거든요, 남자 선생님들이. 자, 왼쪽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상체가 간, 남자 선생님들은 반대예요, 이제. 상체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힙이 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힙이, 그 다음에 뭐가 가요? 내 상체가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리. 예. 자, 기본적으로 항상 이게 서로 왼쪽으로 찢어져 있는 게 기본 틀이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잘 지키셔야 되거든요. 요거 잘 지켜서 하시면은 이 스텝 하시기도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남자 선생님들. 처음에는 상체가 가요. 상체. 자, 이때는 내가 상체가 가고, 그 다음엔 어디가 가요? 하체. 하체. 또 하체가 간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상체, 하체. 그래서 하체. 하체. 그 다음 어디가 가요? 내가 상체가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리. 예. 자, 그러면 이 체인지 오브 다이렉션부터. 체인지 오브 다이렉션. 상체를 내가 내리고. 들어주시고. 자, 들어주시고. 5, 6, 7, 8. 체인지 오브 다이렉션. 슬로우, 슬로우, 키. 휘. 페다 스텝. 샷세 투 라이트. 네, 하나, 둘, 셋. 네, 제자리. 발 빼고 제자리. 예, 그렇죠. 이렇게 제자리. 예. 네.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있죠. 여기가 다이렉션. 쭉 더 가있어요.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죠. 네. 예. 자, 하고, change of direction, 5, 6, 7, 8. 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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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ck, quick, feather step, shot set to right, 5, 6, weave, ending. 예. 여기까지. 네.